안녕하세요.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. 기마도 이마대고 또 옵시다. 자, 차 끼로 확보해보고요. 무난하게 그냥 마가 명포잡으로 못뜨게 이 차가 5선 지켰는 게 오히려 좀더 나았던 것 같네요. 그냥 마가 이게 못뜨게 그런 수가 더 나았을 수도 있겠습니다. 일단 명포로 오고 장구 불러서 응수로 보겠습니다. 공을 들 건지, 상가에 나가서 또 장구 불러보죠. 명포라는지 공을 돌리는지. 공을 돌리는 수. 5선 최고 수포진. 뭐 그런 건데. 중포로 운영을 해볼게요. 공이 이쪽 털었기 때문에 포가 빠르게 중포 운영하는 게좀 좋습니다. 포가 여기 올 수도 있고, 여기 올 수도 있거든요. 선택이 좀 되겠습니다. 이 자리 한번 와볼게요, 이 자리. 살을 먼저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. 응수로 한번 물어보고. 그 다음 이제 포가 넘어가지고, 중포로 한번 해봅시다. 군이 왔다 갔다, 조금 손실이죠? 일로 갔다가 뭐 일로 갔다. 대차를 바로 하시고, 이제 먹으면 됩니다. 먹고 난 데지 이쪽 차끼리 뚫리는 거거든요? 요렇게 두고, 차가 이제 이런 자리, 좋은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쭉 올라설게요. 상대 차가 못 나오게 먼저 올라서고, 이제 먹으면 되죠. 아니면, 먹었을 때 그때 먹어도 되거든요. 먹었을 때 그때 먹어도 됩니다. 먹으면은 차가 이제 좋은 자리 잡는다는 얘기인데, 일단 먹읍시다. 먹어보죠. 병을 치하고 이제 막아 나가는 수좀돌 수가 있는데요, 공기 쪽으로. 이쪽을 좀 약화를 시켜놓고. 때리고 갈게요. 때리고, 막아 진출하겠습니다. 먹어버리고, 막아가서, 이제 면포놀이로 뜨는 수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. 다음에 이제 면포 달라? 가보려고 합니다. 공을 저렇게 틀어버리시네? 일단 뭐 막아나가면서 일단 장군 포장을 먼저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요. 어떻게 두시나? 뭐 일단 절대 선수네. 일단 장군 한번 불러주고. 공을 돌리게 되면 이제 포가 또 넘기 때문에 좀 괴로워질 수가 있죠. 포가 이쪽 넘으면은 이쪽이 좀 위험합니다. 포가 일단 넘는 게또 선수가 되겠네요. 맛 빠지면서 장군이 차 죽죠. 네. 그렇네요. 이쪽으로 두는 수도 더 좋았네요. 오늘 술기가 조금 잘안 되네요. 그죠? 마가, 면포가 이렇게 빠졌으면 이 차가 죽는 수가 있었네요. 지금도 이제 마가 이렇게 빠지면 이 차가 좀 위험하죠. 뭐 병으로 막거나 상으로 막으면 이제 치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봅시다. 뭐야? 장구 부르면 이제 방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구 불러 봅시다. 포장을 먼저 한번 불러주고 이 공이 돌지 못하니까 병으로 막든 상으로 막든 막아야 되거든요. 형태가 아주 안 좋아질 건데 삐뚤공이 이래가지고 좀 위험하긴 합니다. 이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죠. 여기를 일단 뭐 치야 되겠네요. 이거 뭐 맞으면은 거진 뭐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차가 먹더라도 이제 마가 뜨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치는 수가 좋네요. 먹고 갑시다. 차로 치하든 뭐 상으로 치하든 치할 것 같은데 상으로 치하면 또 차가 이렇게 갈 거거든요. 포로 상을 치겠다. 먹고 장군이니까. 빠지면은 이제 차가 빠지면서 또 장구 부르고 뭐 그런 수가 좀 있죠. 포로 상을 치겠다. 양포가 있어가지고 포가 이제 면포가 없으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이죠. 공성도 좀 얇고 점수는 지고 있는데 상대 형태가 아주 나쁩니다 지금. 이거는 이제 공이 장구 부르면 공이 돌겠다는 거죠. 이런 거니까
이럴 때는 공이 못 돌게끔 먼저 응수를 해줘요, 지금. 공이 이렇게 못 돌게. 그죠? 공이 이제 옆으로 돌겠다는 겁니다. 막아주면 되죠, 이렇게. 공이 오지 마라. 이렇게 한번 해주고. 그리고 치하면 됩니다. 한번 받아주면 되죠, 받아주면. 지금 이제 상이 좀 빠지기도 그렇죠. 상 빠지면은 차가 빠지면서 장군 나오거든요. 장군 나오면서 이런 장군도 있죠. 양포에 아주 안 좋은 부분입니다. 점수는 많이 이기고 계신데, 점수는 이기고 외통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. 먹고 장군이죠. 지금은 차가 포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두시면 또 너머 장군이죠. 너머 장군이기 때문에 귀로 갈게요. 이제는 은근히 이제 면포도 좀 보완해 줄게요. 어차피 뭐 마로 막든 사로 막든 또 막아야 되거든요. 똑같습니다. 뭐 상도 진출하게 되고 이제 마도 나가게 되고 차 포장이니까 응수해야죠. 마가 들어가든가 사로 받든가 응수해야 됩니다. 그렇죠. 먹고 장군 부른 수는 포장을 부를 수 있는데 마로 좀 땜빵하는 수가 있네요. 빠지면서 먼저 장군을 불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차를 걸면서 빠지면서 장군 차가 여기 또 맞겠죠. 이렇게 가면 또 상위 진출하고 뭐 그런 진행이 좀 될 것 같네요. 지금 여기 먹는 수는 이제 마하고 차가 땜빵하는 수가 있어서 뭐 장군 불러도 수가 되진 않겠네요. 먹어볼까요? 먹는다. 공으로 먹는다. 조를 당기면서 장군. 수가 나오나? 될 것 같기도 한데. 먹고 장군. 공으로 먹는다. 졸장. 포장. 차로 먹는다. 먹는다. 일단 뭐 포장을 먼저 불러봅시다. 차가 죽으니까 차가 여기 오겠죠. 그럼 이제 상이 나가가지고 차를 걸고 또 상으로 뭐 맞때리고 계속 뭐 그렇게 둡시다. 차 달라. 차 걸려가 차가 피하면은 또 상으로 맞때리면서 또 장군이죠. 외통각 거기도 왔네요. 그냥 외통 같은데. 차장에 공 내리면 상이 뜨면서 양수겸장 그냥 외통 같습니다. 차가 죽은 것 같네요. 차장 부른 수, 차장 부른 수에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. 차장 부르면 이제 공 내려갔을 때 양수겸장이 그냥 외통 같네요. 차장 부르고 공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. 네, 상으로 이제 때리면서 양수겸장 공이 못 도니까 통이죠. 응? 아 이렇게 막는 수가 있구나. 여기 떴어야 됐네. 이런 다시 장군 부르고요. 아 이거 여기 장군 치면 외통 여기 장군 괜히 마마 먹었네요. 여수가 좀 잘못 좀 착각을 했습니다. 그죠? 이쪽 장군이 외통인데 말을 먹을 필요도 없었는데 멍군하면서 이게 상명을 막는 수가 있었네요. 그죠? 여기 그냥 바로 날라갔으면은 그냥 외통이네요. 군이 못 도니까 마만 먹고 다시 돌아와서 장군 불렀는데 아까 그 부분 한번 봅시다. 네, 복귀 한번 해보죠.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안 뒀는데 살을 때린 사람 생각해봅시다. 왔을 때 여기 취하는 수 네. 네, 말고기 한 그릇 먹고 끝냈네요. 장군이니까 마로 못 먹죠. 차로도 이제 뭐 땜빵이 안 되고 차포장이니까 공으로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이 나가는 장군수는 이제 마로 맞기 때문에 별 수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장군 부를 수를 둘 수가 있겠네요. 이렇게 장군 부르면은 차로 막든가 지금 둘 중 하나죠. 마로 막든가 둘 중 하나인데 이 마로 막으면 그냥 끝날 것 같거든요. 이 마로 막으면은 이 먹고 장군은 이렇게 그냥 끝납니다. 차로 또 땜빵하면 이렇게 먹고 장군 외통이죠.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외통이고 여기서는 이게 당겼을 때 차로 무조건 땜빵이 될 것 같거든요. 차로 땜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
지금 마장을 또 한번 먼저 불러볼 수도 있겠네요. 이렇게 마장이면 공이 내려가지 나겠죠. 옆으로 못 도니까. 그리고 또 장고 부르고 또 내려가나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꿀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아 장군 안 부르고 공 내려가니까 그냥 꿀꺽 해주고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장군 부르면은 뭐 외통수 이런 거 나오니까 내려갈 때 그때 뭐 이렇게 장군 불러주고 마가 이렇게 맞겠죠.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역전이 됐거든요. 0.5점 역전인데 이래도 형태가 나빠가지고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거 두 번 밀어버려도 마주거든요. 그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네. 공이 못 도니까 요렇게 두면은 한 번 더 밀면 마가 죽죠 그냥. 뭐 요렇게 둬도 되겠네요. 뭐 이렇게 두더라도 뭐 이렇게 싹 밀어버리면은 죽어버리니까 치할 수는 있지 뭐. 마가 죽죠. 뭐 요렇게 둬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진행을 할 수도 있겠네요. 이래도 점수는 이기긴 하네요. 근데 뭐 좀 무리수 바로 끝나질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빠지면서 장군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요게 더 빨리 끝나는 순이에요. 장군 불러주고 이게 차가 죽으니까 차를 죽이진 않겠죠. 무조건 이 자리밖에 못 옵니다. 그죠? 포장이니까 여기 왔을 때 이제 상이 뜨면서 요새에서 그냥 끝나는 애요. 그죠? 차가 한 칸 피했을 때 장군 공 내려가면은 여기 장군 요렇게 양수겸장 외통이네요. 말 하나 잡아먹고 외통했지만 네, 그렇게 끝난다는 거 양수겸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구독, 좋아요, 짱군!